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리뷰할 거는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니고 플래시백에서 만들었던 닥터 스트레인지 헤드와 케이프입니다. 네, 커스텀 제품인 만큼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기 플래시백 마크 되어 있고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용 블루텍과 헤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요거 망토. 아, 이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요즘에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들어있는데요. 얼른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봉지 안에 들어있고요. 한자 중국어로 설명이 써있는데 네, 저는 모르겠어요. 중국어는 아무튼 열어볼게요. 열어서 헤드를 보겠습니다. 플래시백 헤드 아주 뭐 짜잔. 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훌륭합니다. 아우, 엄청나요 우리 오이 형. 야, 좀 이따 이 반다이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그죠? 자, 목까지 이어져 있어서 사실 가동성이 막 좋진 않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조형되어 있고 도색도 끝내줍니다. 특히 눈동자가 엄청나죠? 피규어에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망한 반다이 오이형 얼굴 한번 봐야겠어요. 예. 뭐 망토 플라스틱인 거는 뭐 다른 것도 그러니까 그렇다 쳐. 이펙트 많고 손 모양 많고 뭐 다 좋아요. 헤드도 두 개나 들어있어요. 근데 헤드가 쓸모가 없네. 이거 프로토타입에는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모든 이 콜렉터들에게 사기를 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옆에 비교해보자면 짜잔. 이거 어떡해. 와, 이거 진짜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자, 빨리 한번 갈아 껴볼게요. 머리를 빼주고 목도 빼줘야 되는데 어머, 나 이건 몰랐네. 뒷덜미 쪽에 또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얀 머리카락이 이렇게 연결되게끔 돼 있었는데 이거 신경도 안 쓰다 보니까 몰랐네요. 아유, 뭐 이런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헤드 조형을 좀 잘해주지 말이야. 아, 이거 굉장히 불편하네. 일단 이것도 띌게요. 아우, 겨우 뺐다. 와,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오이 형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 야, 이거 갑자기 헐,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갑자기 지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야, 이거 어쩔? 좋습니다. 자, 이제 내친 김에 망토까지 한번 껴보죠. 일단 망토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망토 꺼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느낌 좋아. 자, 일단 중요한 건 와이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와이어가 전면이 다 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 이게 중요하죠. 요 문양들 너무 잘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네. 근데 이걸 어떻게 껴주느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 망토 모양을 좀 잡아주고요. 얘를 이렇게 좀 들어준 다음에 걸쳐만 주는 건데 피규어의 퀄리티가 달라지니까 이거 조금만 좀 신경 써가지고 제가 껴가지고 한번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시기에?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SHF라니. 와, 이 맛에 커스텀 파츠 사는 거예요. 물론 핫토이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헤드랑 망토만 바꿨을 뿐인데 이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살짝 돌려볼까요? 야, 요 정도 각도에서 보시면 아주 간지 뿜어내지 않습니까? 물론 망토와 그 원래 있었던 망토 위쪽의 파츠랑은 조금 이질감이 있어요. 제가 금손이 아니라서 이제 도색을 똑같이 해줄 수는 없고 사실 위에 파츠까지 천재질이면 이제 끝장나는 건데 그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끼워놓은 상태로 포징을 잡아놓으니까 와, 그냥 간지 장렬이네요. 아, 역시 닥터 스트레인지 피규어 또 새롭게 이렇게 변신하는 모습 보니까 다시 마블뽕이 막 차오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돌려볼게요. 아, 이 뒤쪽에 망토를 한번 봐야겠네요. 자, 뒤쪽에 보시면 와, 요런 느낌, 요런 표현, 그 다음에 요렇게 체크무늬 비슷한 것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는 게 영화의 고증을 굉장히 잘 살려줬고요. 이 재봉선도 나쁘지 않게 잘 꼼꼼하게 해줬네요. 자, 그리고 이 망토 안쪽에 요런 느낌들, 영화의 망토와 상당히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퀄리티를 업 시켜주고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한 바퀴 돌려봤고요. 굉장히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요런 포징을 한번 또 연출해봤습니다. 들어있는 포탈 이펙트 파츠로 요렇게 연출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나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 갑자기 또 닥터 스트레인지 뽕이 막 올라오네요. 아니, 솔로 영화가 한 편밖에 없어가지고 인피니티 워부터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네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마음에 들게 잘 나온 플래시백 옵션 파츠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커스텀 옵션 파츠 세 번째 포징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망토와 헤드 때문에 아 6인치가 이렇게 퀄리티가 떡상하다니 여러분 강추입니다. 제가 볼 때는 6인치를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필수지 않나 싶어요. 헤드 굉장히 잘 만들어서 좋고요. 망토까지 너무나 아주 그냥 찰떡궁합이야. 물론 이질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렇게 포징이 지어놓으면 또 그게 다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SH 피규어체에서 나왔던 닥터 스트레인지 인피니티 워 버전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봤고요. 여러분 역시 액션 피규어가 내가 만들고 싶은 포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스탠드는 제가 예전에도 리뷰했었던 가성비 최고 좋은 스탠드예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10개에 만 얼마 정도, 만 2, 3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굉장히 좋습니다. 저 상단에다가 제가 리뷰했던 거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도 보시고 이건 굉장히 추천하는 바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닥터 스트레인지 커스텀 옵션 파츠 너무나 잘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스트레인지 커스텀 옵션 파츠 플래시백의 제품을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뭐 SHF 자체가 막 잘 나온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키도 작고 관절도 사실 약간 저가형 SHF에 적용된 그런 관절을 사용했고 그래서 좀 일단 좀 별로긴 한데 가장 별로인 거는 헤드였죠. 뭐 망토야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에 또 나오는 건 망토가 또 천으로 해주고 있죠. 하도 이게 커스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반다이가 또 놓칠세라 그새 또 망토는 또 천으로 해주고 있어요. 예. 저는 그 파이널 배틀 버전을 구하지 않아가지고 요 제품까지 마지막으로 구했는데 파이널 배틀을 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아직도 뭐 고민 중이긴 합니다 사실. 예. 자 일단 아무튼 중요한 것은 너무나 잘 나온 제품이고요. 제가 볼 때 닥터 스트레인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필구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6인치 퀄리티를 이렇게 떡상시킬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없거든요. 커스텀 파츠밖에 없습니다. 디오라마를 아무리 잘해도 얼굴이 별로면 이게 영화 피규어인데 어떡해요. 그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강추드리고요. 제가 좀 카메라 세팅을 살짝 바꿨는데 아이폰으로 찍고 있긴 한데 조명 세팅을 조금 바꿨더니 이게 훨씬 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지 의견을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카니지 영상에서도 제가 세팅을 바꿨다가 그건 좀 약간 망한 느낌이에요. 아무튼 죄송하고요. 퀄리티가 좋은 영상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고민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래시백의 커스텀 옵션 파츠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음 피규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